대전시 교육청의 최대 현안인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가 다음 달 중순 열립니다.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제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 계획서 등을 담은 서류를 중투위에 제출했다며 다음 달 13일이나 14일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. 국제중고 설립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로 중투위 심사를 통과하면 옛 유성중학교 부지에 오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.